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담겨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지내시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지내셨나요? 예, 깨끗하게 손도 잘 씻으시고 세수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 어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했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아,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끗함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왔는지 잠시나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은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예수님의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에피소드 두 개가 7장에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떤 여자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였는데 그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약간 이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라고 하면 귀신이 들려서 딸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는 한 병자를 만났는데 이 병자는 두 개의 병, 아주 심한 병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귀먹은 벙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귀먹은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서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동네가 아주 독특했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이방인들이 사는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러운 지역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뭘 주셨어요? 육체의 정신의 깨끗함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성경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면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깨끗함은 우리의 어떤 겉의 조건 내가 갈릴리에 사느냐 예루살렘에 사느냐 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깨끗함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7장 뒷부분에 실제 샘플로 예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뒷부분 우리가 27절부터 맨 마지막 38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8장 뒷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마가복음의 산 꼭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쫙 올라가다가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에서 점점 그 무덤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산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산 꼭대기가 어디냐를 따질 때 바로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최고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맨 뒷부분, 특별히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산 꼭대기가 되냐면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봤습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면서 산 밑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경치가 많이 보여요? 적게 보여요? 적게 보여죠.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아 저게 저거였구나를 갖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을 쭉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더 많이 알게 된 게 뭐였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였어요. 처음에 마가가 이야기했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말은 들었지만 우리가 경치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 전까지는 누가 야 저기 올라가면 그 여러분들 피네클 꼭대기 올라가시면 그 알칸사 강이 어디로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지 다리들이 어떻게 놓아져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 본 사람은 말만 들으면 강이 그렇게 좋고 강 남북으로 어떻게 집들이 다 형성돼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야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마가복음의 한 가지 축이라 그랬잖아요. 그 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어디에 선 거예요? 산 꼭대기에 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줄 게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마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독자들에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실제 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마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정도까지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뒤에 우리가 16장까지 있지만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제 산꼭대기에서 내려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지를 보여주는지가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8절은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의 또 하나 축, 한 가지 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축이라고 했죠. 나머지 축이 뭐라 그랬죠? 제자도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마가의 이야기인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제자의 조건은,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면서 교회 나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그림을 어디에다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비춰보면서 봤는데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금만 알고 있었구나. 그 그림이 너무 작았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앞부분에 27절에서 30절은 사실은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봤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마태복음의 버전을 봤거든요. 기억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 노중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길가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도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림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길, 즉 제자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는 그 도중에, 그 노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누구게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물어봐요. 첫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27절 맨 뒤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세 가지 정도 예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대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엘리야라고 이야기한대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병거를 태워서 직접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미리 보내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될 때가 됐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들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대답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가 바뀌어요? 앞에 주어가 바뀌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의 주어는 누구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아무 중요도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내 심장에 손을 얹고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딱 앞서서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고 정답이에요. 더 이상 뭐를 덧붙이지도 않아도 되는 아주 신학적으로 100% 맞는 답입니다. 물론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계속 완전하지는 않아요. 자기도 다 모르고 앞으로 더 신앙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있지만 이 지금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산 꼭대기에서 정확하게 모든 예수의 삶을 보여주었으니까 8장까지 보여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스냅픽처 있죠.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우리한테는 별 감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래. 뭐 그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다른 데서는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혹시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가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요리하기 위해서 후라이팬에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직책에다가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여러 직분이 이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임명받는 직분이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여러분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데 그 기름 붓는 직분 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왕 기억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자기 그 일곱 형을 제껴놓고 따로 다윗을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1세기를 살아가면서 늘 기다리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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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와야 되는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와야 되는데 했을 때는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는 것 같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사는 것 같은 시대로 만들어주는 내 인생이 너무나 찌들고 힘든데 내 이 인생을 뒤집어서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그 왕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기름 부은 왕.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나의 모든 깨끗함을 회복해주며 망가진 정의와 공평을 회복해줄 그런 신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 그랬나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도시예요. 떠오르고 있는 신도시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도시를 갖다가 막 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다가 억수로 많은 돈을 부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물을 하나를 짓습니다. 예수님 그 당대에. 그 건물이 뭐였는가 하면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을 동원해 보십시오. 아,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신전을 만든다.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신들 아니면 여신이었던 아테나라든지 뭐 아프로디테스, 비너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우는 이 신전은요. 아주 특별한 신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자로서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전까지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상원의원들이 나라를 같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한 몇십 년 전에 로마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통치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황제의 신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신격화하는 거예요. 황제는 단지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그 중에 좀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은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하고 이 답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셨더라고요? 너한테 황제는 누구니? 이 대답을 듣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황제는 누구야? 베드로가 아직 부족했지만 뭐라고 고백했다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에 우리의 역사에 황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불린다라고 한다면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 일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황제는 누구이십니까? 중국에서 그 소황제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그 뉴스들 보시면 중국의 소황제들은 누구예요? 한 명밖에 그 인구 그 출산 그거 했었잖아요. 인구 조절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그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자기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황제로 생각해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걔네를 황제로 모셨으니까. 인터넷 혹시 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진짜 꼴이 가관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애들이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명품 시계 막 이런 것들 차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그 명품 화장품 바르고 명품 백 들고 거기서 탁 가방 열어가지고 돈 딱 꺼내가지고 촥 날리면서 유튜브에다 그런 동상을 지들이 동영상을 올려요 지들이. 그러면서 야 니들 같은 흙수저는 뭐 내 발끝에도 못 쫓아와 막 이렇게 황제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황제들은 어떤 황제들입니까?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랑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황제는 자녀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꼭 동양적인 문화를 벗어나서 보통 현대사회가 또 황제로 많이 섬기는 게 있죠. 뭐예요? 돈이에요. 돈. 황금 만능주의. 매먼, 그 금신, 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이라는 것도 우리의 황제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에 많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돈이 나한테 얼마나 들어오는지 나가는지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이 살아있는 생물체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내가 판단할 때 돈이 되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돈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한테 가서 돈 황제시여, 지금 나에게 A라는 옵션과 B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 돈 황제가 나에게 B는 이익이 별로 없어. A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고달프겠지만 너한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거야. A를 택해. 라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황제 노릇하는 것은 쾌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생의 재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요. 자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그거 만져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를 때에 당신이 나의 황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부를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쾌락이 나의 인생에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행동의 방향성을 늘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쾌락이 나의 황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예수를 왕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왕으로 섬기든지 단지 돈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족, 자녀, 쾌락 뭐가 되든지 나의 커리어, 나의 직업 뭐가 되든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시 왕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왕이다 아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 분만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내가 예수도 왕으로 섬기고 다른 것도 왕으로 섬기고 불가능해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이게 먼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믿는 단계 초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진짜 다 버리십시오.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버려두세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지,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성공시킬 것인지, 내가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릴 것인지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바로 된 트랙에 세워놓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누가 내 인생의 황제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가 나의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이해가 되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7장까지 이야기들을 쫙 봤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역사상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이걸 증명하기를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역사상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기적들을 행했어요. 이것도 역사상 증명이 됩니다. 그게 속임수였는지 마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앞에 놓고 예수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실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 실제 귀신 들렸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이 1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문제를 짚고 내려갈 때에 아 이건 역사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기였는지 거짓말이었는지 뭐 사람들의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병자가 있었는데 병자가 낫는 현상 그리고 정신병 든 것 같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다가 한번 놓고 묵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내 인생의 황제인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내가 예수의 삶의 모습을 찬찬히 들어보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황제, 역사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황제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예스라고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첫 걸음을 뛴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여러분들 크리스찬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요즘에는 조금 덜 강조하지만 또 언제 되면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믿음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살피시고 그리고 그 살과 피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난으로 성찬식에 혹은 종교적인 예식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가 이해가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가 완전히 믿어지는 이 단계를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그가 내 인생의 역사의 황제라는 것이 정말로 심장으로 동의가 되어야 거기서 예수 믿는 첫 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나의 이 부분이 얼마나 확고한지 혹은 녹이 슬어 있지 않은지를 자꾸자꾸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됨의 첫 걸음. 아니 걸음이라 그러면 이미 걷고 지나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니까 바닥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닥 기초공사가 없으면 혹은 기초가 녹슬고 쓰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집 전체가 다 무너질 위기에 겪게 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한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30절에 이야기하고요.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학을 띄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셨길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선호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 인자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1장에서 7장까지는 이런 걸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점점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꿔줄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이런 것들을 다 공평과 정의로 바꿔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상력으로 그려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뒤에 10장에 넘어가면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아버지가 같아요. 다른 말로 이 둘이 형제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는데 엄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쫓아옵니다. 찾아와요. 아마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겠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바리바리 현찰도 챙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 몰래 이 자기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해요? 예수님, 우린 비밀을 알고 있죠? 그 비밀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당신이 왕, 황제가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황제 옆에 누가 있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 필요하시죠?
Guess what? 누구를 시켜야 될까요,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떡 한 조각 먹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오른팔? 누구 왼팔?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당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왕좌에 오르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아들을 한 명씩 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본인들의 경험과 본인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던 이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멘붕이 오셨어요. 예수님 몇 가지 얘기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멘붕이 오는 바람에 뭘 못 들었어요? 이 네 번째 걸 못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고난을 많이, 실제 많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원문에 보면 고난을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될 것이고 게다가 죽을 것이다까지 가는 순간 온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네 번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렸어요. 예수님이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넘어가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자, 최종 심판자 재판장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는 모습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구름을 타고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아 심판하고 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번뜩 하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길 영광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어디다 쓰고 있다라고요? 고난받고 굴욕당하고 죽는 그 자리에다가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마치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 왕 예수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왕인 건 아는데 우리의 삶에 와서 고난이 아닌 편안함으로 굴욕이 아닌 영광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어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 황제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발 부르트고 좀 배고프고 이런 거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겪는 어려움을 겪을만 해요. 왜? 결국엔 누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이야기. 이것만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했어요. 내가 네 인생의 황제야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진짜 청천벽력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난 죽을 거야. 무슨 쓸데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귀신을 고치고 아무리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역사를 써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제 제자도에서 좀 그 더 설명할 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대체 목숨이 붙어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로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명이 풍성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가장 뛰어난 분들, 가장 능력 있는 분들, 가장 똑똑한 분들 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우리고요. 내가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해서 나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도 때로는 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고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게 우리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난 놈들 데리고 그들이 가진 기술과 그들이 가진 재능을 사용해서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 왕국에 들어가더라도 저 변두리에서 빌빌빌빌 거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딴 얘기 굉장히 허공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하찮을 때, 가장 능력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을 때? 지금? 그럼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살고 계시는 거고요. 이 인생이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때가 언제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때예요. 그러지 않나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연필을 제대로 잡나요? 뭐 산수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가게다 데려놓고 캐셔를 시킬 수 있나요? 심지어는 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지고나 걸어다니나 다닐 수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 부족한 모습이 인간이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60년, 70년 되니까 나름대로 머리에 든 것도 생기고 판단력도 가지게 되고 내 삶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돌볼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 강해지시지 않으셨나요? 그 강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는 사실 태어났을 때가 죽음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 지금의 의학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갓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보면 아프리카에 구호물자 보낼 때 보면 모자 만들어서 보내는 거 아세요? 요 이 유대인들 쓰는 요런 모자들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보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태어나서 체온이 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애들이 금방금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거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기 입에다가 풀칠하게 바쁜데. 그러니까 그냥 두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음과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털실로 짜가지고 요만한 천으로 만든 모자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주면 그거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과 가까운 연약하고
그 부족한 존재가 인간 처음 태어났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명을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옆에 딱 보니까 와, 마법의 알약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씩 꿀떡 집어삼키고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풍성하게 되셨는지 모르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생명에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우리 부모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요. 저한테 뭐 별로 보태준 것도 없고 제 전세 살 때 뭐 한 푼 보태주신 게 없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월세 살다가 이제 간신히 뭐 미국엔 또 전세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부모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체온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때에 누가 여러분들을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 품어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농사짓지 못하고 음식 벌어오거나 돈을 벌어오지 못할 때 누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물론 어머니도 하지만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아버지들이 나가서 지금도 열심히 아버지들 참 일하고 있지 않나요? 능력자들이란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 하나를 위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존재이길래 그 연약한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그 핏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여자분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가장 필요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남자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뭐 거의 일관적이더라고요. 언제 가장 안식 쉬고 싶었을까요? 애 낳고 나서 애 어릴 때 키울 때 잠 못 잘 때 한 둘 연속으로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하나 재워놓으면 그 다음 애가 또 뻘떡 일어나면은 걔네는 24시간 중에 12시간 뭐 눈 뜬다 그래도 그게 번갈아 가면서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눈 뜨고 막 돌아가시는 거죠. 하루만 누구한테 애 맡겨놓고 좀 이렇게 그런 고난을 누군가가 나를 그 피덩어리를 위해서 당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버스 같은 거 타잖아요. 버스 타면 애들 꼬맹이 3살 4살짜리 들고 버스 타면 운이 안 좋으면 어떤 사람들 만나요? 아줌마가 집에서 애나 보지. 아니 그게 그 아줌마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말을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 아줌마들 때문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이고 굴욕을 당하는 순간입니까? 근데 그 아기 손 잡고 버스에 올라타고 그 아이들 유치원에 데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눈칫밥 먹어가면서 애들 모유수유해주고 그런 창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핏덩어리 죽음에 가까운 존재가 지금은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가 되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에 줄 황제가 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줄 황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우리 그림으로 그려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막 대빵이 되고 막 기적만 베푸시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진짜 잘 나가지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딱 응애하고 태어나갔는데 회사에서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김부장 우리 지금 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안 돼가지고 거기 팍 나갔다라고 해보십시오. 엄마도 아빠도 다 일하러 나갔어요. 능력을 막 발휘하시면서 진짜 능력자로서. 그럼 우리는 여기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데에는요 누군가의 생명이 소비되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잊고 사셨죠, 오랫동안.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세상을 너무 바쁘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정도 되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정도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죄인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을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받지 않아도 되는 창피함을 굴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소비하고 마침내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께서 만약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예수는 종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단계를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를 왕이요 예수를 황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과 굴욕과 죽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 때에 그 초라한 모습이 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 이후 9장,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지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는 것이 제자 되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예수 안에만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영원히 책임질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까지만 들었죠? 네 번째 뭐가 있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변에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림자의 모양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의 부모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희생의 모습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더해주는 그런 그림자들이 있지만 그런 그림자들의 한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는 게 마지막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 죽음을 뛰어넘으셔서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지 못했던 완벽한 왕의 모습을 그리시고 실행하시겠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도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항상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교만한 자로 삽니다. 교만한 자로 살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래로 인류는 단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왜 그런지 보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구원자, 그 왕에 의해, 그 겸손한 왕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해도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내용을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대화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봤을 때에 교만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든 신학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 사람의 삶에서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태도가 교만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믿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번째 걸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니까. 우리의 왕이 이 정도로 겸손해요. 이렇게 겸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했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엄격한 이야기인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멘붕이 왔죠. 멘붕 가운데 제일 먼저 정신 차린 사람이 그래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글 표현은 아주 예의 바르게 써놨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간절히 말하였음에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예의 바르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 그 헬라어 단어는 뭐랑 똑같은가 하면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를 꾸짖었다라 그랬죠?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이 베드로가 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요 단어가 어디에도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들 만나서 귀신들 내쫓을 때 쓰는 말도 요 표현입니다. 꾸짖는다는 이 헬라어 표현.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베드로 손가락질 하는 데서 우리가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누구 같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 같을 수 있어요. 예수 꾸짖으면서 예수 왜 당신 내 인생에서 그딴 식으로 일하십니까? 당신이 그딴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면서요. 당신이 나의 뭐 왕이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다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누구죠? 그냥 마귀도 아니고 마귀 중에서 대장이에요.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귀가 샥 변정한 아, 그 스파이였어요? 아니죠.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근데 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불러요? 뒤에 이유가 나와있죠. 베드로가 뭘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관계를 가질 때에 친구들을 만날 때에 교회 소그룹으로 만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서 그 관계들을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서 그 관계들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꾸짖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인간의 생각만 해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이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한 판단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가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가 나의 정말로 유일한 황제라고 한다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여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더 교훈을 이어갑니다.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4절부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 믿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중심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론 되게 쉽죠. 그래, 내 중심에 나를 두지 말고 뭐 이렇게. 근데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숨을 안 쉬면 어떡해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뒤에서 턱 와가지고 코랑 입을 탁 막으면 어때요? 죽을 것 같고 막 답답하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인생의 중심에다가 두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우리 옛사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것과 똑같아요. 중심에 있는 나를 옆으로 싹 빼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막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게 우리예요. 목사도 내숭 떨 거 없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목사 인간이 옛사람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근데 예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라고 그랬죠. 제자의 길은요, 걸어 가는 겁니다.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조금 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감당하는 사람이 있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시든지 간에, 그게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뭐 무슨 일이건 어떤 직분이건 상관없이 자꾸 그 중심에서 나를 빼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십자가 나오리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십자가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한 번이라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뒤로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십자가라는 단어가 또다시, 그 15장이거든요. 15장이라는 거, 그 15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여기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라든지 이 열두 제자들이나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고생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적인 배경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면은 뭐를 항상 생각했겠어요? 우리 율법을 아시는 분들은? 돌로 던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하고. 이 십자가는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로마 군대의 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참 처절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겁을 내고 벌벌벌벌 떠는, 잘 쓰지도 않고 잘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길이게요? 어려운 길이게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십자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야, 너 게임 되게 좋아하지? 게임 끊어. 우리 어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애들한테는 그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예수님 부르실 때에, 야, 게임 끊어. 이 십자가 지는 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던지 간에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 제자의 길은 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나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어떤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각자 개인마다 어떤 십자가일지는 달라요. 근데 그게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쉽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주일 성수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터넷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인터넷 안 하고 하루를 지나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입이 걸어가지고 욕을 한마디 안 하면 하루가 지나가지를 않아요. 안 했더니 막 너무 답답해요.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안 한 것 같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요구하겠다라고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보면은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다른 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됐건 물질이 되었건 쾌락이 되었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점점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제자의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나만 보고 쫓아와. 난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그거에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많은 고난도 감당할 거야. 너희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와 굴욕까지도 당할 거야. 너희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죽음까지도 감당할 거야. 그리고도 너희의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야. 나에게 생명이 있어. 나만 쫓아와. 어렵지만 생명 주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짐하고 쫓아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로서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제자의 길을 꿈꾸고 그림 그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며 오직 예수만을 쫓아가는 것이 참 제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정말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참 생명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만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